이런 투어 관광 오랜만인 걸. 하나님 만날 것 같은 광명. 너무 귀여워. 어머, 구매욕 상승. 어머님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그냥 막 들어간다. 이렇게 생긴 스콘 처음 봐. 내 얼굴. 나 너무 신기해. 신기한 경험이죠? 너무 신기해. 나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이만해. 약간 표적 쫀쫀하다. 이거 풀어. 이거 풀어. 이거는 미친놈. 미친놈. 아니 너무 괜찮은데. 어 급해졌어. 이렇게 다들 사간다는지 알 것 같아. 요배 팔레티그는 진짜 세트 뚜껑처럼. 혹시 그거 아세요? 초록 뚜껑. 근데 그건 진짜 꾸덕하잖아요. 재미 엄청 많아요. 나이 get this one, Jenny. Had you paid? Are you? Are you already paid? Yes, I am. 요 사이즈 뱀을 샀습니다. 얘는 약간 헤이즐넛 맛이 나고요, 언니. 그냥 밀크 초콜릿 느낌? Hello, guys. Hi. Do you want a hand or you write? I'm torn between these two. Those are amazing. Can I get this one, please? Yep, just one of those. Yes. Are you paying by cash or card? Ah, by car. By card, okay. Wow, ticket to park.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대. 우와. 예, 캐리 L. L. 예, 저쪽에서 L 칸으로 가세요. 나 여기 옆에. 예. 너무 예쁘다. Hang on to the bars and enjoy the ride. 동물원에 왔는데 아니 카푸치노. 카푸치노 무슨 일이야 이거. 천연풀을 먹을 수 있는 데는 겨울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냥에 실패한 애들은.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시력이 진짜 너무 좋아지는 느낌 나 라섭 왜 한 거야? 오!
근데 이게 진짜 자, 이 거위가 여기 많이 있는 이유는 여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저 뒤에 저 어머 세 마리야. 그러니까 펭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저쪽으로 안 가고 이 아래쪽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오늘 날씨가 진짜. 이 펭귄이 니트를 입고 있는 이유는 이쪽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펭귄이 한 4, 50마리 보면 운동의 물결이 떨어져요. 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녁은 성경 언니가 사주신 피쉬앤칩스. 음식? 어? 먹어봐. 아니 오늘 별로 못 찍은 것 같아서. 어디 그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근데 생각보다 짠. 이렇게 보면은 8분 남았다고 보입니다. 아, 땡큐 땡스. 땡큐 러비. 하늘이 핑크 하늘. 저는 인천. 저는 안양이요. 아, 순천. 아, 순천. 여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보다 더 진심인 언니.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펭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펭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7분. 너무 좋다. 아, 훨씬 낫다. 너무 좋다. 여러분, 이렇게 첫째 날 일정이 마쳤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씻고 쉬고 내일 2일차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굿모닝 여러분. 현재 시간 6시 50분이고요. 집합 시간 7시 30분. 그래서 10분 정도가 남아있어서 시드니 디기도스에서 사온 커피를 일단 자시고 가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주말 아침 일찍 티를 걷는데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시티 모먼트. 주말 시티 나오면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기빨려. 그리고 서차지 내야 돼. 화가 안 나. 화가 많이 나지. 근데 지금 매잼 매흥. 여기로 가자. 이들은 대부분 사립이긴 합니다. 좀 명문 사립들이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론이라고 하는 마을부터 지금 계속 저희가 12사도까지는 막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첫 번째 스팟에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지만 일단 여기는 이쁩니다. 우와, 건물 엄청 깨끗하네. 바닷보여. 브레이브산의 파도치고는 이렇게 높지 않은 좀 잔잔한 느낌의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수평선을 손가락으로 한번 쭉 끝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일직선이 아닐 거예요. 짜라란 이런 인증샷이요. 감사합니다. 헐, 너무 예뻐. 이봐. 너무 예뻐. 파스 바다 처음 봤을 때 그 감동. 우와. 아니, 대박. 생선 한 마리가. 댕그러니. 저기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려오지? 이제 내륙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저 있습니다. 포트 캠벨이라고 하는 마을 도착하셔서 보통 10km 이상이면 맑은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km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날씨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점심을 먹습니다. I just table for one, please. Hey guys. Thank you. Where we left off. 어, 바다 보이는 대로 앉아야지. Hello. Good day. Could I please get a one special soup of the day? I'm just gonna get Italian on that. It's right next to the window, that side. Just one soup of the day. And then, you guys have any skinny milk or soy milk?
Guys, please get a one small skinny cappuccino as well. Small skinny cappuccino. Yeah, that's it. 바다가 보이는 식당입니다. 줄이 엄청 길어요. 여기도 한 사발이 카푸치노. Thank you, awesome. 한 대 접이네. 따다단 스윗 포테이토랑 도릭 수프입니다. 그리고 카푸치노. 따 뜨거. 엄청난 맛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답니다.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산책길이 있어. 여기가 약간 찐인데. 아, 날씨 너무 좋다. 와, 이게 카메라로 담길까? 너무 대박. 계단 조심하세요. 이 저기 저렇게 사진 찍는 데인가 봐요. 줄 서야지. 너무 예뻐. 12사도를 직접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실 거고요. 12사도를 보러 갑니다. 환영합니다. 12사도. 100점을 줘. 있어요? 이게 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혼자서도 여행을 아주 잘 하고 있답니다. 혼자 여행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달라고 할 용기만 있다면. 보시냐 잠깐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저기 맞은편에 양떼가 있거든요? 아 양떼여서 오히려 여기를 봐야겠어. 이게 다 양이라니. 귀여워. 애기 양이 졸졸졸. 빨리 사진 찍고 눈으로 담아. 어머. 여러분 여기는 깁슨스 스텝이라고 가이드님이 잠시 내려준 곳인데 여기 이 스텝을 내려왔더니 이 숨겨진 12, 4도 중에 나머지 두 덩어리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 어머 여기네. 여기야. 여러분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를 오기 위해서 이만한 계단을 내려와야 한답니다. 아 이상상. 아 공정이. 아 선생님. 한번 풍경 봐주고. 진짜 이거야말로 자연 천국의 계단. 아 엉덩이. 아니 뚝딱이가 없어졌어. 어 손난이라 그래.
영어 자체.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게 로가트 곳입니다. 들어갈 순 없지만 아쉽다. 어, 이게 레이저백이에요? 찍으면 뭐하나? 이게 당기지가 않는데. 화가 많이 난다, 화가 많이 나. 이게 당기지가 않아서. 이게 레이저백이었네. 이거였네. 누가 봐도 이게 레이저백. 여러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틀 동안에 약간 kind of 비즈니스 트립이 끝났는데요. 디즈니스 트립? 디즈니스 트립. 비즈니스 트립. 뭔가 진짜 오랜만에 여행으로 와가지고 하루 이틀이나 3박 4일만 이렇게 멜버른 묵고 가는, 멜버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좀 내가 멜버른 박사된 것 같아서 신기했고, 그 그레이트 오션도 너무 예뻤고, 여러모로 여러쪼록 재밌었다. 다음에는 가족들이랑 좀 같이 보고 싶고, 헬기 투어도 나중에는 같이 타겠다가 되시겠으면서, 이제 요거트랑 언니가 주시니까 1도 없는 거 먹으면서 지저분해 됐나? 아니야, 어머니 냄새 죽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